1. 명왕성과 커다란 위성인 카론이 색깔 옷을 입고 다가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명왕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 호가 처음으로 명왕성과 카론의 컬러 동영상 이미지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질이 낮아 명왕성과 카론의 구체적 모습 확인이 어렵지만 명왕성은 베이지 오렌지색, 카론은 회색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구와 충돌 가능한 소행성의 위험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유럽 우주기구 ESA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다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2022년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까지 가까워지는 두 개의 소행성의 충격을 줘 궤도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소행성의 궤도 변경은 물론 소행성을 원하는 궤도로 끌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의 비밀을 간직한 태초의 별이 발견됐습니다. 유럽 난방천문대는 칠레 VLT 망원경으로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초기 우주의 모습을 담은 은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137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난 후 8억 년이 지나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은하의 이름은 CR7으로 유별나게 밝은 것이 특징입니다. 우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탄생했고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재료로 최초의 별이 탄생했고 검은 우주에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 최초의 별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별별 이야기의 마스터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최초 별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고요? 네, 정확히 이야기하면 태초의 별이 아니라 별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태초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의 별이잖아요. 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데 태초의 별이라고 한다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 억 년 정도 지난 다음의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130억 광년이라고 하면 130억 년 전의 빛이고 네.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몇 억 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된 멀리 있는 빛을 보는 건데 네. 그 멀리 있으니까 그만큼 흐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별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과학자들이 발견했던 이 135억 정도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CR7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CR7이라는 은하를 발견했는데 근처에 있는 은하들보다 굉장히 밝다 이거예요. 밝으니까 잘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성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더라. 우주가 태초에 빅뱅이 있고 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중에 만들어진 것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별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그 수소와 헬륨만으로 거의 이루어진 밝은 은하를 140억 광년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견하고는 네. 이 속에는 분명히 그 1세대 별, 우주가 만들어지고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1세대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별들을 갖다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한 번 또 이 죽은 다음에 다시 만들어진 별들이 2세대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성분으로도 나눠요. 수소와 헬륨만으로 이루어진 별들은 이제 종족 3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별 속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또 헬륨은 모이면 탄소가 되고 질소가 되고 핵융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제일 무거운 물질이 이 철입니다. 사람들이 철 들었다고 하죠. 비슷하게 이제 철도 나이가 든 별 중심에는 철이 많아요. 네. 그리고 커다란 별들은 죽을 때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면서 이것이 우주에 퍼져요. 그럼 다시 또 이런 물질들이 그 옆에 있는 가스와 뭉쳐서 또 다른 별이 만들어지겠죠. 네. 2세대 별들 중에는 무거운 물질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폭발을 하고 점점 세대가 어둡날수록 무거운 물질이 많아집니다. 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뭐 좋아하시는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우주 속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별이 죽고 태어나면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별들은 1세대 별이 없잖아요. 네. 워낙 오래전에. 그 별들이고 또 보더라도 너무 멀리 있는 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1세대 별들이 많을 것이고 아직 기술로서 하나하나의 별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훗날 우리가 좀 더 기술이 좋아지면 이 CR7 같은 곳에서 1세대 별, 종족 3의 별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별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얼른 과학기술이 좀 발달이 돼서 그 태초의 별을 꼭 찾을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